예,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려고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다음 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 명세 포함 작성하시오. 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외에 부속서류 작성을 생략하고 전폐입력도 생략한다. 이렇게 문제에 붙이면 이번 문제에서는 과세표준 명세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명세는 1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이고요. 프로그램에서는 상단에 과표 명세를 클릭해서 작성을 합니다. 이러한 과세표준 명세 포함이라는 말이 없으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당된 내용을 보니까요. 예. 일기 확정이라 하면 4월부터 6월이죠? 예, 4월부터 6월까지 사고판 내역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예. 매출, 예, 매입 이렇게 되어 있는 구입.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이 이렇게 들어 있고요. 예정신고 누락분이 발생되면 즉시 수정신고 할 수도 있는데, 즉시 수정신고 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에 반영해서 해도 수정신고로 간주합니다. 후자가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확정신고할 때 예정신고 시 누락분이 있다면 이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신고를 합니다. 반영해서 해도 수정신고로 간주합니다. 자, 예정신고 누락과 관계되는 가산세 계산할 때, 그 미납일수는 90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했는데 환급받지 못한 금액이 15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신고함으로써 전자세액 공제 만원을 적용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는 과세표준명세 작성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을 띄우겠습니다. 자, 띄우고요. 이제 날짜를 보겠습니다. 예, 4월부터 6월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자,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세금계산서 매출내역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이제 매출한 거죠. 제품 판 거, 고정자산 매각한 거. 근데 이거 고정자산 매각이 나온 거는 하단에 과세표준명세 그 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니까 1번에다가 기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로 물건 사온 거는요, 매입 쪽이고, 아무 말이 없으면 이제 공개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품을 사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세금계산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란에다 넣는 것이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자리에 두 개의 금액을 합치세요. 1억 2천. 부가세 1200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매입한 거 카드로 사온 거 있죠? 예, 14번. 14번의 내용은 오른쪽에다 입력합니다. 즉, 2페이지거든요. 오른쪽을. 신용카드 받은 거는 이 자리고요. 40번하고 41번에다 넣어야 되는데, 품목을 보니까 비품이라고 그랬으므로 비품은 고정자산입니다. 그래서 고정매입에다 넣어야 됩니다. 41번 자리에다가 100만 원에 부가세 안 나오면 쳐서 넣어야 돼요. 예, 10만 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 10만 원을 넣습니다. 자, 이번에 예정신고 누락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1000만 원. 매출 아무 말 없으면 이제 제품 매출인 거예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제 제품을 판거 1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매입 500. 부가가치세 별도. 가산세에 들어가는 거좀 미리 같이 점검해 보죠. 예정신고 누락분은 1페이지 7번, 매입에 누락한 거, 매출에 누락한 건 7번이고 매입에 누락한 건 이제 12번이고요. 자, 이 내용은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프로그램에서 오른쪽이 2페이지죠. 2페이지에다가 입력하고 작성하는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에다 입력하고 작성할 거예요. 첫 번째 세금계산서 매출 하고요. 발급명세 미존수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 거래처한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발급명세는 전송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산세가 미존수 가산세. 그 다음에 누락했으니까 신고도 안 했겠죠? 예, 신고 불성실.
과소신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납부도 안 했을 거니까 납부불성실. 세 개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두 번째, 매입은 가산세가 없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가산세 계산할 때 이 세 개를 입력을 하시는 거죠. 일단 자료부터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매출의 누락분은 7번 예정신고 누락분 날에다 쓰는 것이므로 오른쪽이 신고서 2페이지죠. 세금계산서 매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예, 과세 세금계산서란 예, 32번이 되겠죠. 이 자리에다가 1000만원에 예, 100만원 부가세 나온 거 확인합니다. 자, 매입 쪽은 12번이고요. 예정신고 누락분 12번 오른쪽 페이지에다 쓰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세금계산서 받은 것이므로 37번에 500, 부가세 자동으로 안 나오므로 50을 쳐서 넣습니다. 매입 쪽은 영세도 있기 때문에 영세 과세 다 같이 넣다 보니까 세율이 없고요. 그래서 세율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쳐서 넣어야 됩니다. 프로그램에서 세율이 있는 부분은 자동으로 들어가지만 세율이 없는 건 안 들어가니까 과세분이라면 쳐서 넣으셔야 되는 거죠. 가산세는 이제 마지막에 하도록 하고요. 그 밑에 거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락분까지 넣었어요. 예정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했으나 환급받지 않은 금액이 150이 있다. 자, 이 내용은 21번에다 넣는 거죠. 21번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자, 이 자리에다 150을 넣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18번이고 18번 자리 클릭이 안 되니까 다른 자리 클릭을 해서 오른쪽에 18번이 나오게 하고요. 이 자리입니다. 53번 자리. 여기에다 만원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과세표준명세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과세표준명세는 1페이지 이 자리, 이제 하단 자리인데요. 네, 국세청 서식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자리. 미리 인쇄 이렇게 기능을 써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인쇄는 이제 미리 보기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눌러봤습니다. 국세청 서식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의 아래쪽에 과세 표준 명세가 안 뜨고 있지만 인쇄 버튼을 눌러서 미리 보기 하시면 그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이렇게 떴고요. 좀 내려가 보면 밑으로 네. 이 자리죠. 이 자리. 예, 밑에 자리. 예. 넘어가 버렸네. 이 자리. 이 부분이죠. 1페이지. 네, 국세청 서식을 보고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만든 것이므로 네, 국세청 서식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확인하고 싶으면 인쇄 버튼을 누르면 돼요.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이렇게 생겼구나. 예. 우리가 이렇게 넣으면 이 자리에 들어간다 이런 거죠. 그거 상단에 F4 과표명세를 눌러서 작성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자, 이 부분. 이 부분이 1페이지 부분이죠. 이걸 작성하라고 지금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업체하고 종목이 뭐 미리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회사 등록 하게 되면 프로그램은 회사 등록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서식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다가 데이터를 넣어줘요. 넣어주기 때문에 그 자동으로 미리 들어가 있는 거고요. 시험 볼 때는 그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이므로 그 지시에 맞춰서 이걸 좀 조정해 주면 됩니다. 지금 업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요. 종목. 이 부분이 자동으로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제조수라고 했으니까. 제조 쓰시고, 종목의 전자제품. 이렇게 되고 금액을 쓰는 게 중요한데요. 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7, 28, 29는 업체별로 수익 금액을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수익 금액을
회계용으로 말하면 매출액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제조니까 제조의 매출액을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수익금액 제는 매출액이 아닌 거. 매출액을 수익금액이라고 그러니까 수익금액 제는 매출액이 아닌 거. 그걸 여기다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매출하고 관계된 거는 이거였어요, 교회. 해당되는 신고분에. 그 다음에 예적 쪽에도 또 이렇게 매출이 있죠. 이 두 개 합치면 1억 1000입니다. 그 해당되는 내용을 이 자리에다가 1억 1000을 써주시고요, 이렇게요. 예. 그 다음에 9번에 있는 이 1억 3000이 여기 31번에 여기하고 같아야 되거든요. 그 다 입력하면 같아지게 됩니다. 지금 다 입력을 안 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1억 2천에 1천만 원 얘는 예정신고까지 합친 거고요.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다면 그걸 합쳐서 과세표준 명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그 누락분이 있다면 합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락분 매출까지 합쳐서 1억 천을 넣었다면 나머지는 뭐냐면 고정자산 매각이잖아요. 그 금액을 여기다 넣는 겁니다. 2천만 원. 그래서 1억 3천을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9번에 있는 금액은 이 31번에 합계하고 항상 같아야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 여기다 글자를 쓴다면은 그 종부 대충 써준다면 이런 거죠. 고정자산 매각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고정자산이라 나왔으니까 고정자산 매각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매각한 거 외에도 다른 게 있다면 고정자산 매각 외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써주면 그 종목 이렇게 써주면 이해 안에 도움이 되니까 원칙상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시고 확인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산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산세는 25번을 누르고 오른쪽에다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미전송 가산세부터 할 건데요. 미전송 가산세는 그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라고 되어 있냐면 미전송한 그 공급가액에 곱하기 얘기 1%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분의 세금 계산서 매출 밝은 명세 미전송 있죠? 그 1,000만 원에다가 넣는 거고 그러면 가산세 1%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누락했으므로 신고도 안 하고 신고 안 했으니까 납부도 안 했다고 그랬죠. 69번하고 71번에다 기재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할 때 그 공식이 그 가산세 계산하는 방법이 과소신고세액이죠. 그래서 과세신고세액은 적게 신고한 걸 말하는 거고 매출세액 그 다음에 혹시 누락한 거에 매입이 있다 그러면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겁니다. 이번에 매입세액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 매출세액은 1,000만 원에 10%니까 100만 원이고 매입세액은 500에 10%니까 50이 되겠죠. 그럼 차감하면 이게 얼마요? 50만 원. 이 50만 원이 과소신고한 세액입니다. 즉 정상신고했다면 매출세액 100만 원에서 누락한 매입세액 50을 공제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에서 50을 빼서 50. 이 50에다 곱하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10%. 그 다음에 6개월 내에 신고하면 50% 감면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50% 감면. 이렇게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50의 10%는 5만 원이고, 5만 원의 절반은 얼마가 돼요? 2만 5천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을 쓰실 때 69번 란에다 쓰는데요. 여기 자리에다가 과소신고세액을 쓰는 거예요. 신고부성실 그 가산세 적용할 때는 세액을 쓰는 겁니다. 50. 그리고 2만 5천 원. 그 다음에 71번. 71번은 납부불성실 가산세인데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과소납부세액이에요. 과소납부세액은 적게 세금 낸 걸 말하는 거고 누락분의 매출세액에서 그 다음에 공제받을 누락분의 매입세액이 있다면 그걸 뺀 거. 이게 적게 납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을 이렇게 또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69번과 71번의 금액이 항상 일치가 돼요. 가산세가 하루당 0.03%니까요. 이게 0.03% 곱하기 90일 만에 신고했다 이거 90. 계산기를 써야 되는 거죠.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요. 13,5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접근하면 다 된 거고요. 시험 보실 때
저장을 누르고, 예, 저장을 누르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마감은 이제 국세청에 전송할 때 쓰는 것이므로, 시험 볼 때는 쓰지 않습니다. 저장 누르고 나오는 거예요. 학습할 때, 이 동일한 날짜로 계속 자료를 넣어야 되니까, 학습할 때는 저장을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저장했다면,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그럼 아니오로 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된 자료이다. 이를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실행해서 4월부터 6월을 쳐야 되는 거고요. 이 밑에 있는 내용은 전부 다 뭐라고요? 예정 신고시 누락된 자료라고 그랬으니까 매출 누락은 7번에, 매입 누락은 12번에 각각 넣으면 되겠죠. 7번과 12번에. 자, 그리고 누락분이다 보니까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매출이 있으면 가산세 적용되거든요. 예, 가산세 내용도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신고서에 반영하다 보면 납부불성시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미납일수가 이제 제시가 돼야 되는데요. 미납일수가 제시 안 되면 신고한 날짜가 나옵니다. 예, 7월 25일에 신고 납부한 것으로 가정. 그리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하루당 예, 0.03% 즉 만분의 3 적용할 것. 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일수는 계산 한번 해봐야 돼요. 예정신고시 누락된 내용이고 예정신고 법정으로 일기 예정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1월부터 3월까지 사고판 것을 4월 25일까지 해야 되죠. 그래서 일수 계산할 때는 그 다음날부터요. 4월 26일부터 예, 7월 25일에 신고했다면 7월 25일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거 계산을 하시면요. 91일이 나와요. 일수를 좀 써주면 좋은데 안 써주면 계산하는 방법을 이렇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하고요. 날짜는 예, 4월부터 6월 치시고 데이터를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 제품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 3월 20일 거래 누락분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반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 예, 영수일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 누락한 게 다음과 같은. 그다음 매입적도 누락이 있습니다. 예. 매입세금 계산서 받은 거 공고가액 120에 세액 12만 원 누락된 게 있음. 해당되는 자료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일반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 220에 22만 원은 매출의 누락분이니까 예, 7번이고요. 7번은 오른쪽, 즉, 이 페이지에 넣어야 되고, 세금 계산서니까 여기 32번이 되겠죠. 예, 32번 자리에 220, 부가세 22만 원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매출은요, 그 34번, 영세 세금 계산서란에다가 입력합니다. 네, 1500, 네, 부가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온주로 매입 있죠? 네, 120에 12만원. 자, 매입의 누락은 12번 자리고, 12번 자리고, 12번은 오른쪽에다 넣는 거고, 세금 계산서 받은 거니까 37번 자리가 되겠죠? 네, 37번 자리에다가 120에 네, 부가세 12만원이 안 나오므로 12만원을 넣어줍니다. 네, 세액이 안 나올 경우에는,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쳐서 넣으셔야 됩니다. 그럼 전부 다 입력이 다 된 상태죠. 이제 가산세를 계산해 봐야 되므로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모두 정상적으로 예, 거래처에 발행, 그 다음에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되었으나 일기 예정신고서에 누락된 것이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신고 안 하고 납부 안 한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 신고불성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납부도 안 했으니까 납부불성실. 예, 두 가지가 적용됩니다. 두 번째, 영세. 이거 신고 불성실 적용되죠? 예. 신고 안 했으니까. 근데 납부 불성실은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영세는 정상 신고를 해도 부가세가 0%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어요. 따라서 영세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총 세 개를 쓰게 돼요. 첫 번째 신고 불성실은 신고 불성실 날에 드는 거지만 두 번째 신고 불성실 얘는요, 영세다 보니까 세액이 없으므로 영세율 과세표준
예, 신고 불성실 그 란에다 넣어야 되죠. 그래서 그 란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산세를 넣기 위해서 하단에 25번 오른쪽 색 누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69번 자리에 가서 신고 불성실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고 불성실 이 자리 과소신고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거거든요. 따라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기 위해서 22만원에서 예, 공제받을 매입세액 12만원을 빼는 거죠. 그 빼면 얼마예요? 예, 1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과소신고한 세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입도 누락된 게 있다면은 그걸 정상신고한다면 반영을 하는 거니까 반영해서 처리가 돼야 되겠어요. 예, 10만원. 69번이 10만원이면 71번도 10만원이라고 그랬죠? 예, 과소 납부세액이니까. 그래서 같이 똑같이 세트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영세는 세액이 없으니까 과세 표준 이코르 공급가액이죠? 예, 공급가액으로 신고부선시 가산세가 들어간다고 그랬고 영세의 공급가액을 보시면 예, 1500이죠. 그래서 1500을 예, 넣어주게 됩니다. 가산세도 보겠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고요. 아무 말이 없으면 일반 과소입니다. 그냥 누락한 거에 깜빡하고 10% 가산세 적용되고 6개월 내에 신고하면 50% 감면이 있으니까 50%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만원에 10%는 만원이고 만원의 절반이므로 5천원을 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그 가산세가 하루당 0.03%고 그 다음에 7월 25일날 신고했다고 그랬으므로 4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계산하면 91일이 나오니까 91일을 곱하게 됩니다. 하루당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0.03%임을 의미합니다. 계산기로 계산해야 돼요. 계산하면 273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세의 과세표준 신고불성실은 과세표준 즉 공급가액의 0.5%고요. 0.5%까지 계산이 돼 있어요. 얘도 신고불성실이니까 6개월 내에 신고하면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근데 감면은 프로그램이 알 수가 없으니까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우리가 여기다가 나누기 해서 절반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75,000원의 절반 37,500원을 넣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얘가 원하는 대로 작성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제2기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된 자료이다. 예정누락분과 가산세를 2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자, 이번에 미납일수는 92일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예, 확정신고하면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날짜를 10월부터 12월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확정신고 할 거고 확정신고할 때 누락분 자료를 반영해서 수정신고 같이 할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누락된 거라고 그랬으니까요. 이 자료는 7번 매출 쪽 매입 쪽 12번에 각각 넣고 가산세까지 반영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서 곧바로 듣겠습니다. 제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700, 부가세 70, 발급명세 전송. 이건 거래처한테 발행하고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를 전송했다는 거죠. 이거 누락하면 따라서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고요. 신고 안 했으니까 신고 불성실 이렇게 써놓으면 좋아요. 예. 납부도 안 했을 것이므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 두 개가 적용됩니다. 이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한 것이므로 오른쪽 7번 32번 자리에다가 넣으면 돼요. 그래서 32번 자리에다가 700에 70, 70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로컬 LC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내국신용장이죠. 내국신용장에 의거해서 수출대행사 즉 수출업자에게 제품을 팔고 발급한 영수일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 전송했다고 되어 있고요. 예, 거래처한테 발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신고를 못한 거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거는 영세일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안에 드는 거고 영세는 원래 세액이 없으므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이므로 오른쪽에 영세 자리에 세금계산서란에다 입력하게 돼요. 그래서 2천만 원을
오른쪽 34번 자리에다 넣겠습니다. 여기다 넣으면 되죠. 영세 세금계산서, 예. 이 자리. 예.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제품을 대표이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우리가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개인적 공급이라고 그래요. 개인적 공급. 여기 저와의 공급에 간주 공급이 있는 거죠. 간주 공급의 개인적 공급은 공급으로 보는 것이고 시가로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가 필요한 거죠. 이쪽 신고 안 하고 예, 납부 안 했으므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납부 안 했으니까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 쓴 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습니다. 이 300만원을 넣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면요. 예, 33번이 됩니다. 부가세 10%, 30이 되죠. 예, 매출의 누락부는, 과세부는 세금계산서는 32번에 나머지는 다 33번에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으므로 33번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구입한 원재료를 공장기계 부속품으로 사용했다. 구입은 50에 했고요. 내다 팔면 55만원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사온 원재료를 자기 사업에 사용했는데 이게 자기 사업에 사용하긴 했지만 자가공급의 간주공급은 아니에요. 자가공급의 간주공급은 세 가지에 해당이 될 때만 신고하는 거라고 되어 있고요. 그 세 가지 첫 번째 자기의 면세 사업에 썼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업용 승용차를 사다가 비영업용으로 사용했을 때, 비영업용 승용차 및 유지 이렇게 되는 거고, 예. 그 다음 세 번째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타사업장 반출 이거 총괄 납부, 그 다음 사업자 단위 그 신고 제하고 그럴 때만 공급을 보고 신고하라고 돼 있고요. 그 외에는 신고하는 게 아니므로 이 원재료를 지금 면세사업 썼다는 말도 없고, 그 다음에 승용차도 아니고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도 없으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지 회계 처리 안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원재료를 공장기계 부속품으로 썼다면 차변의 수선비 대변의 원재료에서 회계 처리하는 거고, 이거 부가세 신고하는 건 아니니까 일반적인 배당 입력을 하는 거죠. 지금 신고서 작성이므로 입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겁니다. 입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서 작성에 사용하지 않는 거래는 일반적인 배드잖아요. 신고서 작성에 쓰는 걸 매일 매출 좀 배놓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내용을 예, 매일 매출 좀 배 이제 넣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빼고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 명의의 신용카드로 영업용 컴퓨터를 샀다라고 돼 있죠. 부가세에서 물건을 사올 때 그 회사하고 관계되는 사람의 카드로 사면은 사업상 사왔다면 물건은 공개됩니다. 대표이사 카드로 사도 되고 종업원 카드로 사도 돼요. 물론 회사 카드로 사도 그 사업상 필요해서 산 물건이라면 공개를 해줍니다. 일반 과세자로부터 단 사와야 되죠. 그러면 이거는 영업용으로 사왔다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대표이사 카드로 사면 공개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공개가 안 되는 거라면은 입력하면 안 되겠죠. 신고하면 안 되는 거니까. 공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신고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거 신고하는 거냐면 세금계산서 받은 거잖아요. 불공. 근데 이건 공개돼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카드는 회사 관련된 사람의 카드로 물건 사온 거에 대해서 사업과 관련되면 다 공개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회사 개인 카드 가지고 우리 회사에 쓸 물건을 사왔다면 공개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실무상 지출 증빙용으로 카드 전표를 이제 받아와야 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공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을 하는 겁니다. 누락했다니까 이제 매입 쪽에 넣어야 되고요. 매입 쪽인데 지금 카드 전표를 받은 거니까 38번에 넣어야 되는 거죠. 세금계산서 받은 게 아니므로 이 38번 거는 이제 밑에다 넣는 거예요. 밑에 이 자리 이렇게 밑에 자리 있는데 이렇게 좀 많지만 신용카드 자리가 넣습니다. 일반하고 고정 중에서 이 컴퓨터가 비품이니까 고정이거든요. 그래서 고정 자리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어요. 이 자리를 찾아가지고 자 120에 부가세 안 나오니까 12만 원까지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이 완료됐어요.
매입금 가산세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가산세 이제 한꺼번에 계산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산세 1페이지, 즉 왼쪽에 25번 수익자리 누르고 오른쪽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미전송부터. 자, 미전송 가산세 들어가는 거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미전송 없다고 그랬네. 그러니까 신고불성실하고 납부불성실만 넣으면 되겠네요. 69번을 클릭하고, 자, 신고불성실 적용되는 거, 이거 이렇게 3개라고 그랬고요. 얘는 0세니까 따로 빼야 되죠. 따로 빼고. 자, 2개 있습니다. 70에다 부가세, 여기는 30이 되겠죠. 매출세, 더하면 얼마예요? 100만 원. 그 다음에 누락한 매입세금 공개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빼주는 것이므로 12만 원이죠. 이렇게 따라서 100만 원에서 12만 원을 빼게 돼요. 그럼 얼마 돼요? 88만 원. 과소신고한 거는 매입도 있다면 매입 누락분까지 반영하는 것이므로 88만 원 적게 신고한 겁니다. 88만 원 세액을 적게 신고한 거예요. 그거 몇 번에 넣는다고 했냐면 69번에. 69번에 있는 내용은 71번에 또한번 넣죠? 이게 과수 납부한 것이므로. 단, 영세는 세액이 없으니까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고 그랬고요. 아, 과세표준으로 신고부서 가산세를 계산한다고 그랬고, 이게 지금 2천만 원 보이고 있죠? 신고부서 시 적용되는 영세는 72번에 2천만 원을 여기다 넣게 됩니다. 다 입력했으니까 가산세 넣어보겠습니다. 69번 가산세는 일반 과소 신고 시 10%라고 그랬고, 6개월 후에 신고했기 때문에 절반이거든요. 신고는 91만 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10% 곱하고 절반 50% 하면 44,000원이 돼요. 납부불성실은 0.03% 곱하고 그다음에 91. 하루당 가산세가 0.03%입니다. 계산하면 24,288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은 과세표준, 즉 공급가액의 0.5%고 6개월 내에 신고하면 50% 감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프로그램에서 0.5%까지 계산이 됐고 감면은 안 됐으니까 감면을 적용해야 돼요. 10만 원의 절반, 5만 원으로 수정합니다. 계산기 쓰실 때 71번 계산하다가 많이 틀리시니까요. 71번은 한 번, 두번 정도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우리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처리가 된 거죠. 이번에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다음은 2기 예정신고 시 누락된 자료이다. 이를 반영하여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가산세는 일반 과소신고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이납일수는 92일로 하며 회계처리는 생략한다. 자, 앞에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7번하고 12번에 넣는 거고 가산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날짜를 10월부터 12월을 치면 되겠죠? 10월부터 12월을 치고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을 매출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는데 국세청에 발급명세 미전송했다고 그러네요. 그럼 이거는 미전송 가산세, 그 다음에 누락했으니까 신고불, 그 다음 납부도 안 했으니까 납부불, 이렇게 적용됩니다. 세금 계산서를 이제 발행을 했으므로 해당되는 내용은 과세 세금 계산서란에다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온재료 매입하고 현금영수증 받은 거 있죠? 이거 매입 쪽에 예정신고 누락분 12번에 오른쪽 현금영수증 수취했으니까 38번에다 넣어야 됩니다. 일단 두 개를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매입 쪽은 가산세가 없습니다. 첫 번째, 매출 쪽부터 넣어보죠.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 32번에 600. 60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 넣고요. 그다음 현금영수증 받은 거 300은 이 38번 자리에다 넣는 건데요. 38번은 프로그램에서 밑에다 넣는 거예요. 현금영수증 받은 거는 이 자리입니다. 신용카드 매출 수령 금액 합계.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 이 자리에다 넣는 거고요. 물건의 종류를 보고 일반이면 일반 자리에다, 고정이면 고정 자리에다 입력을 하는 건데, 온재료를 사왔으니까 일반이죠. 그래서 300에다 넣고, 부가세 있으면 옆에다 30을 쳐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처리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거래처 선물 용도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수취한 게 있다. 100만 원에 10만 원이다. 이거 부가세 공제는 안 되지만 신고를 해야 돼요. 세금계산서 받은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공제를 못 받아도 신고를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단, 카드 현금 영수증은 공제 못 받는 거는 신고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세금계산서 받은 거라고 그랬으니까 37번 자리에다가 클릭을 하고 매입에 누락했으니까 100만원 부가세 10만원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게 공제가 안 되는 거면 매입에서 빼야 되므로 공제 안 될 때 넣는 자리가 왼쪽 봐보세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구세천 서식에 그 자리에다 써서 다 계산이 돼야 되므로 자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16번에 넣어야 됩니다. 예전 거 공제받지 못한 매입책 쓴 자리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6번 같이 쓰는 거죠. 16번에 49번 자리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100만원에 10만원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신고 자료를 다 넣었습니다. 이제 가산세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전송 가산세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미전송은 공급가액의 1%라고 그랬고요. 600만원이죠. 자, 신고서 좌측 25번 가산세 세액란 누르고 오른쪽에 미전송 64번에 600만원 입력하면 가산세 1% 6만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고 안 하고 납부 안 했으니까 신고 불성실,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 신고 불성실은 이게 과소신고세액이므로 과소신고세액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이게 매출세액에서 적게 신고한 세액에서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빼는 거예요. 이게 적게 신고한 세액이라고 그러고 이게 적게 납부한 세액이라고 그럽니다. 매출세액은 60입니다.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30이죠. 그 다음에 거래처 선물로 줄 이거 10만원 세액 10만원짜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신고 했을 때 이건 공제 안 받는 거니까 매입세액 쪽에서 빼잖아요. 결국에는 정상신고 한다고 그런다면 30만원을 추가로 더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므로 과소신고세액은 3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공적에 해당되는 세액은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아요. 공제를 안 해주는 것이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그 세액을 넣는 거죠. 그래서 60에서 30을 빼니까 30이 되고 그 다음에 납부도 30만원 적게 납부한 것이니까 30 하는 거죠. 정상신고한다면 신고 적게 신고된 세액은 30이고 적게 납부된 세액도 30이에요. 내가 이 자리가 10%죠. 그리고 6개월 내에 신고했으므로 절반. 그래서 30만원의 10%는 3만원이고 그 절반은 15,000원 이렇게 들어가고요. 얘는 30만원의 0.03% 곱하기 일순후 며칠이라고 되어 있어요. 91. 91을 계산기로 곱합니다. 그러면 8,28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 입력을 했고요. 불공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따라서 과소신고세액 계산할 때 차감하지 않는다. 그래서 차감한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적게 신고하고 적게 납부했다는 것은 매출세액에서 따라서 누락된 매입세액이 있다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뺀 게 적게 부가세 신고한 거고 적게 납부한 겁니다. 그 점에 주의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